근데 이제 뽀삐가 이제 강가 땅을 나가면서 우리 팀 도움 하면서 외치고 있는데 미드 상황 어때요? 밀리고 상황 있어요, 라인. 밀리고 있고 요네 5레벨 먼저 찍었고 바퀴는 웨이브 사일런스 먹어야 되는 상황이고 바텀도 어때요? 백업이 늦을 수밖에 없는 상황? 맞죠. 네. 정확하죠. 블리츠가 요네가 먼저 갈수 있는 이 장면에서 뽀삐는 도움 핑을 요청할 게 아니고 바위계를 버리고 빼야 돼요. 아래 캠프가 맞아.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우리 라이너들한테 도움을 요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확실하게. 하지만 솔로 랭크에서 그런 거 없죠. 사실 그런 지성 박힌 플레이는 나올 거라는 기대를 하면 안 돼요. 온딜러 입장에서. 사실 이 이후 장면을 굉장히 칭찬해주고 싶어요. 도움 핑을 연달아서 계속 찍어요. 뽀삐가. 도움 도와달라 도와달라. 근데 아 이거 못 도와줘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웨이브 박히고 있거든요. 네네. 바텀도 이렇게 돼 있고. 미드 사일러스 입장에서 진짜 욕이 나와도 할 말이 없어요. 이거 도와달라고 핑 계속 찍으면서 여기서 지금 네. 싸우고 있는 거. 근데 여기서 트리스타나의 결정은 여기를 무리해서 사일런스처럼 웨이브 버리고 합류하는 판단보다 차 선택을 선택했어요. 전멸 없는 징크스를 블리츠 합류할 것 뻔하니까 노려주자. 여기로 올라가다가 오히려 여기서 잘리거나 여기로 올라가다가 늦어지거나 하는 이제 두 가지 선택지보다 그냥 전멸 없는 징크스를 바로 노려버리는 거예요. 실버답지 않은 플레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바로 이제 징크스를 노려주면서 아 살짝 아쉽긴 한데 여기서도 덫을 밟는 살짝 아쉬운 플레이가 나오긴 했는데 바로 네. 그래서 전멸이 빠져요. 살짝 돌아가면 됐거든요.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이 판단 자체, 이 선택지 자체를 고른 거는 되게 칭찬해주고 싶었어요. 결국에는 뽀삐가 주어요. 자, 여기서 이제 트리스타나하고 나미가 취해야 되는 선택지가 좀 여러 개 있어요. 네. 어떤 게 보이세요, 혹시? 코타골드를 밀어도 되고 딥탐을 잡아도 되고 적 정글의 와드를 박아도 될것 여러 가지 플레이를 할 수가 있죠. 근데 교전에서 징크스가 제일 같아요. 네. 빨리 죽었죠? 징크스가 죽은 지 30초가 지났어요. 3레벨 징크스가. 그러면 징크스가 어디 정도에 있을지를 조금 유추를 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나도 원딜이고 쟤도 원딜이니까. 네. 징크스 너무 빨리 죽었기 때문에 이미 2차 타워 지나고 있어요. 시야 끄고 보면은 모를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교전이 지금 되게 길게 열렸고 헤카림까지 잡았으니까 네네. 웨이브 박았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요? 웨이브는? 다시 저희 쪽으로 밀려오지 않을까요? 네, 저희 쪽으로 다시 당겨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나미도 지금 760골드 들고 있죠. 네네. 트리타라도 지금 1100골드, 지금 뭐 레드 버프 들고 있죠. 징크스 2데스죠. 라인 웨이브 박았죠. 여기서 선택해야 되는 말씀해주신 이제 선택지 뭐 퍼터걸들 뜯는다, 상대 정글 들어가서 와드를 박는다, 집 갔다 온다. 세 가지 선택지 중에서 본인이 선택한 선택지는 보탑 골드를 뜯는다. 네. 극한의 이득을 보기 위한 선택지를 지금 고르셨는데, 네. 내가 수중에 지금 1200골드를 들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라인 복귀한 징크스가 롱소드하고 단검 포션을 들고 있는데, 나 롱소드 하나밖에 들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네. 내가 지금 먹은 1킬과 2어시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나 롱소드에 도란검 하나밖에 없는데. 아무 의미 없을 것 같아요. 얘보다 앞서고 있는 건 1레벨 앞서고 있는 거랑 레드 버프 들고 있는 거 하나 정도예요. 네. 결과적으로 이거 방패골드 뜯었는데, 저는 바텀에서 쌓은 스택, 징크스를 잡아내는 판단, 그리고 헤카림까지 잡아내는 슈퍼플레이를 연달아 이어나갈 수 있는 스노블링 연동력으로 이어붙이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이 방패골드 160골드 뜯으려고 했던 것 때문에 포탑골드 지금 뜯을 수 있는 기회 이 이후에 얼마든지 생겨요. 집 갔다 와서 곡괭이하고 롱소드 하나 사온 다음에 당겨지는 웨이브 기다렸다가 바로 그냥 레드버프 들고 있으니까 앞점프 박은 다음에 이 Q 키고 평타 때리면 징크스 터져요. 그럼 징크스 맞네요. 잡은 다음에 웨이브 박아 넣으면서 포탑골드 터트리면은 한 칸이 아니고 두칸 뜯어요. 두 칸. 근데 여기서 마치 지금밖에 없어. 머뭇거릴 틈이 없다라는 듯이 포탑골드를 굉장히 열심히 뜯어요. 화면이 여기에 약간 고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전체 범위로 좀 넓히면서 화면을 보는 습성 같은 것들은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자, 여기서 징크스가 W를 갑자기 날리더니 자, 트리사라 입장에서 블리츠 어디 갔죠? 에라 모르겠다. 5레벨 앞점프 딱 들어가요. 바로 헤카림 등장. 두두 등장. 뽀삐 올라가는 거 대놓고 보여줬기 때문에 헤카림 입장에서도 뽀삐랑 똑같이 발맞춰가지고 위쪽 동선 밟아봤자 어차피 아칼리 볼리베어 구도예요. 서로 정글러가 탑동선 잡아도 킬을 얻어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적어요. 왜냐면 아칼리는 E 스킬도 있고 W도 있고 궁극기도 있고 상대의 갱킹이나 스킬을 회피할 수 있는 회피 스킬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네. 블리츠 갑자기 아래에서 등장해요. 이거는 큰일 났다. 잡고 죽어도 엄청난 손해인데 못 잡고 죽은 다음에 레드 버프까지 뺏기고 남이 제압골드 줬어요. 상대한테. 아 이게 어디서부터 그런 스노우볼링이 굴러갔냐. 어딜까요? 내 실수를 꼽자면 어딜까요? 내가 트리스타나 집을 안 갔던 거? 방패골드 네네. 라인 웨이브 박아 넣었는데 선택지가 3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선택한 거죠? 네, 이 맞아요. 방패골드 그때 당시 한칸 뜯기 위한 선택지. 여기서 아 우리 정글 모함 정글 차이 오지네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돼요. 무엇 때문에 죽었냐. 내가 나의 실수로 죽었냐 혹은 정글의 잘못으로 죽었냐 이게 명확히 구분이 되어 있어야 돼요. 네네. 요네 왔는데 이제 바로 여기서 어차피 빼도 늦었으니까 얘라도 잡고 가야겠다. 못 잡았어요. 자 헷갈림 또 왔죠. 하지만 이번에는 대응 조금 잘 했고요. 바로 밀어내 주면서 아슬아슬하게 블리츠 그랩이 지금 뒷덜미 쓰다듬고 갔거든요. 상대 블리츠가 갑자기 그래 분명히 아직 없을 텐데 익히고 막 달려와요. 아 정신 나갈 것 같아. 헤카림 또 왔죠?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니에요? 네, 아까 저 지금 데자뷰 느껴지거든요? 이거 블리츠 여기서 튀어나오는 거랑 헷갈린 여기서 달려오는 거랑 이거 어디서 많이 분명히 본 장면인데 이거 연기에 좀 많이 속으시는 것 같아. 상대 심리전이나 아니면 경험이 부족하신 건지 손쉬운 연기에 당해요. 3류 연기거든요, 이건? 이 3류 연기에 두 번 똑같은 걸 당하시더라고요, 또 패턴으로. 게임하기 싫어요. 이렇게 잘했는데 이거 포탑 내가 먼저 밀려야 된다고? 말도 안 돼. 믿을 수 없어. 꿈일 거야. 아, 이건 꿈이야. 현실일 리가 없어. 요네 봤거든요? 아, 이거 현실 아니야. 이거 꿈이야. 날 꿈에서 깨게 해줘. 12레벨 2코어 들고 있는 요네한테 9레벨 트리타라가 바로 그냥 앞점프. 바로 2큐? 평타? 평타? 큐 평타. 바로 그냥, 아니 스쿠버 다이빙 기가 막히게 하셨는데 알고 보니까 그 강이 요단강이었던 거죠. 그냥 건너고 바로 죽었어요 그냥. 나미가 여기서 너무 열받았는지 요네 핑을 연달아서 찍기 시작하더라고요. 멘탈 같이 나갔어요 지금. 여기서 네. 이 이후 장면에서 노틸러스가 치명적인 실수를 해요. 뭘까요? 끌고 먼저 봤어요. 자, 우선 이건 잘했어요. 근데 여기서 여진 데미지를 먹이려고 계속 앞으로 들어가요. 앞으로 계속 들어가요. 더 들어가고 더 때리고 더 멈출 생각이 없어 보이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타워 데미지에 맞고 죽어버리고 징크스는 알리라도 잡아야 돼. 이거라도 잡아야 돼. 잡고 패시브 덕분에 겨우 살아나가요. 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이거 살았거든요? 누가 이득일까요? 나인이 저 모양이라서 3이라가 무조건 이득해. 본인도 몰랐나봐요? 네, 몰랐대요. 원딜러가 갑자기 신나서 라인을 다 밀어줘요. 다섯 마리 미녀 웨이브 쌓였던 거. 이거 만약에 좀 더 지성이 박혀있던 3이라였고 이 3이라가 이 라인 그대로 홀딩시켰잖아요? 징크스 인생 망했어요. 망했어요. 네. 네, 진짜 망했어요 이거 징크스 인생. 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거 3이라가 실수한 거고 우리 노틸러스가 실수한 거거든요? 여기서 노틸러스가 실수해서 죽었는데 저였다면 이미 여기서 타겟팅을 3이라로 바꾸고 그냥 알리를 포기했을 거예요. 왜냐면 이거 알리 잡아도 손해거든요. 나 웨이브 완전 망하고 라인 홀딩돼서 망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결과론적인 추론에서 봤을 때 이거 서포터 교환하면서 원딜끼리 킬 나눠먹었을 때 딱히 별로 이득이 아니에요. 저는 이미 절정의 화살을 사왔고 여기 교전에서 2킬을 먹었으니까 이 웨이브 무조건 반드시 박아 넣어야 되거든요. 어차피 리신도 아래로 내려오고 있는 동선이고 그냥 타겟팅 바로 3이라로 바꾸시면서 밀어주시고 알리스타 잡으려고 끝까지 치지 마시고 노틸러스가 죽더라도 3이라 밀어내면서 이 웨이브 박아 넣고 그 다음에 뭐 리신 불러가지고 뭐 살짝 해봐도 되고 들어가도 되고 차라리 냉정하게 노틸러스를 버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이럴 때는. 왜냐면 이거 진짜 이대로 이거 잡고 집 가면은 완전 망하거든요. 망하죠. 네. 이거 진짜 망해요. 웨이브 이거 4마리 홀딩돼서 킵돼 있는데 3이라가 여기다가 이거 신나가지고 Q 갈겨주면서 웨이브 클리어한 거 아니었으면은 3킬 먹은 징크스가 디나이 당하면서 CS 격차 웨이브 경험치 다 놓치는 상황이었어요. 진짜.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이미 아이템 차이가 많이 나는 상황에서 내가 컨디션만 충분했다면 상대를 압박할 수 있는데 굳이 서포터 교환하면서 내가 이렇게 큰 손실을 입을 필요는 없어요. 굳이 킬을 여기서 더 먹지 않아도 내가 여기서 킬을 많이 먹고 절정의 화살을 뽑아왔기 때문에 충분히 상대를 더 압박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아웃복서니까. 우리 웨이브 다음 웨이브도 오니까 이거 웨이브 끼고 징크스 카이팅하면서 반피 미만으로 깎아내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웨이브 박아 넣으면은 어차피 알리는 완전 딸피였기 때문에 집을 가야 되는 상황 최소 혹은 나한테 들어올 수 없는 상황 두 개거든요. 이신은 어차피 아랫동선으로 내려오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풀컨디션이었으면은 이미 반피 미만이던 사미라를 그냥 계속 카이팅하면서 더 압박을 거세게 넣었을 거예요. CS 격차를 벌리기 위해서. 근데 킬을 얻고 많은 걸 잃어버렸어요 지금 상황에서. 다섯 명 갑자기 다 모이거든요. 한타를 하려는 생각으로 싸웠는데 우선은 우리 가지고 있는 궁극기하고 스킬 좀 많이 빠졌고 하필이면은 가장 중요도가 낮은 알리스타한테 너무 많은 스킬들이 소비돼서 한타 진영이 좀 안 좋고 제가 초반부터 티모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멘트들을 쳤던 이유가 지금 이 장면에서 드러나요. 사이언 열심히 때리죠. 이거 다 징크스 딜이거든요. 사이언 지금 티모 딜 하나도 안 들어가요. 사이언 3대 때렸죠? 쿠팡 맞죠? 로켓 배송 바로 밟고 티모? 3일한테 얻어맞다고? 바로 그냥 장판 위로 스스로 올라가서 스스로를 그냥 직화고의로 만들어버리는. 이게 이 너구리 챔피언의 한계예요. 이 챔피언을 들고 게임을 이기려면은 이 챔피언이 얼마나 무가치한 생명체인지에 대한 인지가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느슨하게 게임하면 안 돼요. 무조건 게임을 진짜 빨리 절대로 중장기전을 간다는 생각으로 게임을 임하면 안 돼요. 근데 징크스 들고 그거 좀 많이 빡세지 않나요? 어쩔 수 없죠. 조합이 완성됐고 내가 징크스 했고 초반 라인전 되게 잘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아군한테 최대한 콜링을 하세요. 혼자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원딜이 어차피 혼자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숟가락 챔피언인데 포지션 자체가. 서포터한테 도구 막 이렇게 용어 칭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비하의 이제 용어이긴 한데 근데 되게 웃긴 거 모순된 게 뭐냐면 서포터에 대한 의존도가 가장 높은 포지션이 원딜이에요. 라인전 지분율 원딜 대 서포터면은 서포시 70%가 넘는 거 아세요? 네네. 서포터가 못하면은 원딜러가 라인전에서 할 수 있는 게 정말 없어요. 맨날 뭐 도구니 뭐니 막 이런
이런 표현 쓰는데 그 서포터가 아 말 원딜 말 진짜 계속 속상하게 하네 나 안 해 하면서 집기가 누르면은 어르고 달래면서 안 하면은 라인전 하지도 못해요. 서포터 없으면 뒤에 빠져서 1차 타워 있는데 2차 타워 부시해서 집기가 내야 되는데 정글러 이거 오는 거 와드로 이렇게 보이면은 아 이거 3인 다이브다 여기 있으면 무조건 죽는다. 서포터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게 원딜 포지션이에요. 저도 원딜러예요. 9년 넘게 원딜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서포터한테 함부로 뭐라고 안 해요. 잘 서포터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응애 하면서 그냥 파워 옆에 끼고 CS 먹어야 되거든요. 원딜러 입장에서 어차피 원딜이 서포터를 비하하면은 그 화살이 저한테 전부 다 돌아와요. 다 나한테 피해로 이어져요. 그래가지고 제가 얘기한 거예요. 원딜러가 어차피 할 수 있는 플레이는 어떤 챔피언으로도 제한적이니까 정글이나 서폿이나 이제 미드 빠르게 굴릴 수 있는 친구들한테 도움을 요청해서 스택을 빠르게 쌓고 내가 그만큼 킬을 얻어내고 원딜 간의 격차를 벌렸다면 중간 이후에 보상해주면 돼요. 막 20분 넘어가고 15분 이후에 2코 3코 뽑으면 그때부터 그냥 다 쓸면서 캐리하세요. 그래야 되는 포지션이에요. 숟가락이 순식간에 대포가 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는. 근데 그러질 못했죠. 지금 되게 잘 컸는데 징크스 9킬 3대스 7어시스트로 실수를 되게 많이 했잖아요. 솔직히 멘탈이 나가가지고 막 사이멘한테 두 번 죽고 타워 막 내주고 이러면서 실수 많이 했는데 이 정도면 그래도 되게 잘했거든요. 되게 그래가지고 자기 비하하실 이유가 없어요. 이 정도면 되게 잘한 거예요. 다만 부정적으로 보이는 거는 다소 팀원들한테 수동적으로 맞춰주려는 플레이가 많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게임하는 스타일이 아닌 것 같고 그로 인해서 티어를 올리기에 좋은 스타일은 아닌 것 같다. 스타일을 공격적으로 조금 더 바꿔보는 게 어떻겠나 라고 권유를 한 거예요. 컨디션이 지금 거의 반도 안 되는 징크스가 뭐 베인의 합류로 죽어버리는 네 뭐 이런 거는 재해죠. 자 여기서 이제 문제예요. 노틸러스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라인 가도 이제 징크스 없거든요. 그리고 아레시아도 이거 핑크하드 말고는 지금 잡혀있는 중립시야도 없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상대 오브젝트 어떻게 먹는지 확인할 수도 없고 노틸러스가 여기서 뭐 해야 될까요? 여기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죠. 딱히 없어요. 말 그대로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고 근데 이제 징크스가 탑베인의 텔포 때문에 죽고 나서 이제 막 슬슬 부활해가지고 나오고 있는데 카이사는 징크스보다 한참 전에 죽었죠? 네, 그럼 먼저 도착하죠. 그렇죠, 먼저 도착해서 이 라인을 밀면서 플레이를 하겠고 그러면은 노틸러스 입장에서는 지금 상호간의 원딜이 없기 때문에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뭐 한다고 한다면 여기 이제 체크하는 거 딱 기가 막히게 해주셨고 여기 쪽 들어가 전진 와드 박는 거 뭐 와드 있으니까 굳이 할 필요 없는 것 같고 뭐 미드 살짝 한번 턴 남는 거 로밍 플레이 투자해주면서 시간 사용해주는 건데 자 정글하고 서포터하고 위치가 다 보이죠? 네. 상대의 위치가 다 보여요. 상대가 욕 먹는 것도 확인했고요. 카이사도 라인 도착하는 거 봤어요. 그러면은 노틸러스는 어떻죠? 이제 저는... 노틸러스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아래를 갔어야 되네요. 왜죠? 카이사가 먼저 도착해서 라인을 박아놓고 포구를 뜯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잖아요. 징크스가 도착하기 전에. 맞아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여기서 미드를 로밍을 가면은 징크스는 아마 혼자 있다가 또 잘리겠죠?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피해보셨던 부분 어떤 거였죠? 지금 똑같은 장면 세 번 연속 나왔거든요. 네, 경험치 손실. 맞아요. 계속해서 상대 서포터 그리고 상대 원딜과 레벨 차이가 벌어지고 경험치가 이제 손실이 누적되는 습관 중에 하나예요. 이런 장면들이. 지금 이 장면 보면서 아, 나 여기서 내려갔어야 되네라는 생각이 이제 하짱님도 그렇고 시청자분들도 많이 드실 거예요. 근데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올라가요. 그리고 결국에는 카이사가 라인 웨이브를 박아 넣어버리죠. 뒤늦게 여기까지 들어갔다가 다시 내려오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미 라인 웨이브는 바뀌고 있어요. 뭐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손실이 일어나고 뒤늦게 카이사 혼자 있는 거를 노려보려고 안으로 들어가지만 자, 이 웨이브 경험치도 완벽하게 먹지 못했어요. 네, 앞으로 맞아요. 지금 깊게 들어가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카이사의 전멸을 뽑았지만 저는 여기까지 올라가면서 턴을 소비하실 때 상대가 어차피 여기 교정 끝냈고 욕 먹는 거 보였고 이 와드를 통해서 상대가 집 교환하는 것까지 봤다면 차라리 노틸러스 입장에서 카이사가 먼저 도착하는 거 봤으니까 올라가다가 끊고 돌아가지고 기다렸다가 노렸을 거예요. 징크스 오는 것과 맞춰서 카이사가 욕심 부리려고 이거 들어오면 네. 그랬다면 지금 베인이 내려옴으로써 징크스가 손해를 좀 본 거를 다 메꾸면서 경험치 손실도 좀 메꾸고 이러면서 많은 부분들을 충족시켰을 수도 있어요. 지금 장면에서. 네. 근데 이제 계속해서 뭔가 습관처럼 턴이 남을 때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돌아다니는 플레이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약간 무의미한 로밍이에요. 미드 가도 얻어낼 수 있는 거 딱히 없고 전진 시야는 이미 박혀있고 바텀 라인전에 좀 더 집중하면서 상대를 압박해주면서 여기서 가지고 있는 주도권을 확실하게 올려보내면서 악수효과를 일으키면은 그걸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스노볼링이 더 많았다고 생각하고 초반에 첫 번째 죽음, 뭐 두 번째 집교환 이런 타이밍에서 계속해서 내가 누적된 실수들, 누적된 경험치 손실 같은 것들을 어떤 방향으로 메꿔야 될 계속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서포터도 이런 식으로 경험치 많이 놓쳐버리면 망해요. 네. 많이 죽으면 망해요. 서포터도 몸이 못 견뎌요. 솔라리 나와도 솔라리 키기 전에 그냥 녹아버리거나 들어가자마자 그냥 바로 죽어버리거나 이런 장면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결과적으로 카이사의 전멸을 뽑았지만 확실하게 뭔가 상대가 과하게 소비한 턴을 캐치해내면서 이득을 본 장면들은 별로 안 나온 것 같아요.